엉덩이는 왜 까고 있는데?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나왔다. 쇼미더머니에서 나플라가 있었으면은 니켓절엔 미라주가 있습니다. 추천수도 역대급 가장 높네요. 딱 봐도 개쩌니까 일단 다음 거부터 보겠습니다. 오 씨, 잘 그렸다. 미쳤구만 지능이. 나 얼별이 얼굴 보고 이거 또 추천 넣는다 씨발. 와! 오 씨발 루피도 있다. 이분도 지금 쇼미더머니 루피예요. 이 또 일단 패스. 니 캐릭터 배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니 캐릭터 배틀 요즘 환영합니다. 해설과 진행을 맡은 모아노구예요. 맡기 싫어서 해설하냐고요? 아씨 맞는데 운동 받고 싶냐. 아무튼 선수 입장해주세요. 가짜코 무신년 바나나 바나나. 현실은 게레프드가 아닙니다. 바나나 선수. 하지만 괴식으로 살렸는데 그의 몸 무시할 수 없죠. 그의 맞서는 고릴라 육체를 가지게 되어 강해진 릴라 아니 김은별 릴라. 룰 설명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많은 걸 알면 재미가 떨어지니까요. 시청자들의 도네이션을 통해 선수들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의 액수와 강제성은 비례합니다. 그럼 경기 시작합니다. 인사해보세요. 1000원 후원 신하예. 와나나에게 3000원 후원 인사해. 룰 안녕 날아보겠니 룰러. 김은별님에게 1000원 후원 빨리 작가님을 공격해요. 룰러 룰러. 김은별님에게 5000원 후원 와나나 공격 좀 릴러 릴러. 김은별님에게 만원 후원 제발 공격 좀 해 릴러. 와나님에게 1000원 후원 이기면 만원. 와나님에게 1000원 후원 5만원 추가. 미션비가 올렸어요? 개분이다. 잠깐 내가 김은별을 때리면 논란이 휩쓸 수 있다. 아이 무슨 개소리죠 이게 자들. 김은별을 때린 다음 김은별은 여자다. 여자를 때린 다음 와나나 논란 50만원. 이 son of a bitch! 아 씨발 개쓰레기로 만들고 있네 진짜. 바나나를 갈아버리죠. 릴러. 바나나에게 만원 후원 벗어. 캐릭터가 바나나서 수위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누가 벗었어 씨발. 머리를 뽑아요. 사람을 죽일 순 없어 미친놈아. 만원 후원 우리 봅니다. 너 씨발 사람 드시게 만들어야 돼. 뽑는다. 나섰으면 작가니? 아 이게 뭔가요? 갑자기 패배를 선언하는 김은별! 씨발! 야 이렇게 완화의 승리. 이 와중에 코는 멀쩡하군요. 대단히. 멀쩡하다. 야 만화 중에 제일 많이 웃었다 이거. 와선녀와 원어꾼. 원어구라는 이름의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뚜까할 나무를 찾다가 동물을 발견했어요. 다가왔더니 저분인가요? 네 맞아요. 정말 이쁘시네요. 아, 이게 더 옷을 숨기면 못 올라가요. 절대로 사귀는 코를 맞춰선 안 됩니다. 씨발 이게 옷이야? 자기 그거 제 건데 혹시 제가 올라가는 걸 막고 싶어서 그러면 장난 그만 너 젖간데. 아 무슨 개 같은 노예를. 요즘에 와선녀님 것입니다. 제가 와선녀예요. 재밌네요. 제가 좋으면 정상적으로 대시야. 네 와선녀예요. 호복선을 여기서 이렇게 거두는구나. 어 씨발 이거다. 네이버 탑 작가 랜덤 채팅의 그녀가 그 작가 그린 거예요. 이 작가도 거의 뭐 정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니켓젤 공모전 와나나의 리듬 세상 애니메이션. 우와 우와 우와. 랜덤이 게 사실인가요? 수치심도 없는 건가요? 귀여워. 오, 잘 만들었다. 오, 이거 잘 만들었다. 평범한 와나나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어, 대박. 우와, 우와, 씨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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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씨발. 우와. 우와, 미쳤다. 우와. 아, 원포맨 적이구나. 와, 근데 개쩐다. 와, 프레임 진짜 잘 나왔다, 근데. 와. 오 잘했다 잘했다. 와 진짜 정성.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었다. 니켓전인데 나는 근육형년. 우와 와 대박이다. 와 이분은 현업 종사자 같은데? 17살이요? 어떻게 17살이요? 이런 퀄리티를 17살이라고? 뭐지? 17살이라고? 야 그림 실력은 거의 가이탑이야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개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박규명 작가의 작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가! 뭐야? 벌써 딱 세 번 찍었네. 자기가 존나 열심히 그려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씨발 얘기를 해야겠는데? 형 무슨 일이야? 너 내 니케츠가 굉장히 열심히 그려줄 것처럼 하더니 브러쉬 세 번 찍은 것 같은데 이거? 형! 그림이라는 게 꼭 그렇게 많이 브러쉬를 칠해야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저걸 그리기까지 한 시간 넘게 고민을 했어요. 네 만화에 뭐 전시회나 아니면은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막 그릴려인 걸려있는 액자나 이런 데 한번 넣어줄 수 있니? 아 너 웃겨. 어 그래? 렌츠 몇 화에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루피와 나플라입니다. 아 미라주와 옙가. 아 둘 다 굉장히 각 분야에서 굉장히 센 분이거든요? 미라주님 같은 경우는 썸네일러죠? 하여튼 유명한 분이에요. 자 그래서 웹툰 버전과 옙가님은 말할 것도 없지 너도 많이 봤잖아. 와리포터 만들고 그 와나나 그 소닉 버전 만들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정말 자기 기량을 잘 발휘했다면은 우승작이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옙가님 건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그림하고 영상 같이 준비했대요. 자 그럼 재생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벌써 심상찮아. 이거는 씨와 여러분 옙가님 채널 구독해주세요. 유튜브 채널도 있으시죠.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 작품 미라주님의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만화도 처음 그려보는 거라 와나나님의 연출을 참고하면서 그렸습니다. 아 제 연출을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제 스타일리스트 가능성이 좀 높아요. 어 씨 벌써부터 심상찮은데? 나 이런 웹툰이 제일 기대돼. 와 벌써 써요. 와우 와 와 은별아 일어나 은별아 은별 야 이 새끼야! 우와! 와. 지금 이거 신데 정보라면서 일어나 체육탄데 씨발 지각구 지각구 그 와중에 그림 존나 잘 그렸어. 클리셰봐 씨발 입에 식빵 물었다 이거 대박이 완벽하다. 입에 식빵을 물고 지각한 여주인공. 완벽해요. 스승고등학교에 이상한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는데 와 웹툰 그리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거기 앞에! 옆으로 피해! 와 존나 잘 그렸다. 와 미쳤. 와. 와 씨발. 와 씨. 와 근데 너무 쩐다. 색 너무 이쁘다. 와 잘 그린다 진짜. 어? 와 연출 싹 미쳤다 진짜. 야 저긴 좀 봐. 와나나야. 뭐라고? 와나나가 등교했다고? 소매들이 정말 잘 생겼어. 저 코 좀 봐. 어쩜 저렇게 오똑하지? 다리가 너무 길어서 바닥에 났어. 뭐지? 와나나가 코라니에서 내렸어. 아따 씨발 저기 잘 입어. 아까 있었던 일 때문에 그래요? 사과는 안 하셔도. 내 신발. 어? 아까 부딪혔을 때 뜯어진 내 신발. 에미넴 카르트 에어조더포. 얼만데요? 3,000만원. 씨발 내 뜸이시잖아. 아니 그럼 제 얼굴 이렇게 만든 깽값이라도 물어주세요. 그건 밟은 원호 잘못이니까 얘가 물어줄 거야. 뭐요? 저건 뭐라는 거예요? 저건 알겠다고 말하는 거야. 이것이 심으로 가고요. 근데 저 돈 없는데. 그걸 갚을 때까지 내 고봉에. 아 이렇게 현실 보증을 하네요.
근데 학교엔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담임이 날 부르더군. 정말 귀찮게 한단 말이야. 이게 별일은 아니고 누가 학교 주소로 폭탄 테러 예고장을 보냈다라고. 존나 별일인데요. 선생님들은 너를 범인으로 보고 있단다. 에이, 나만 신의 이렇게 귀엽고 멋진 체가 어떡해. 애들 사이에서 너가 여신 폭탄. 예, 아무튼 그런 일은 난 유가. 아니 씨발 폭탄 테러를 하는데 유급이야 그냥? 안돼요, 내년이 5학년이란 말이에요. 제가 개그 만화가로서 이 만화를 평가를 했을 때 매우 구성 연출이 완벽합니다. 오히려 제 만화를 참고했다고 하는 게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누가 아니라면 증거라도 가져오지 않으면 그대로 유급시킬 줄 알아!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우선 학교를 좀 조사해봐야겠어. 수상한 게 보이면 바로 보고하도록. 오케이! 그렇게 우리는 학교 구석을 돌아다녀봤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고 유일하게 잠겨있는 옥상의 의심만 품은 채 무의미한 시간을 보냈다. 오노야, 고라니 떡 먹어봤니? 미안해, 형. 옥상이 가장 수상하긴 한데 잠겨있어서 어떻게 하죠? 우선 학교 밖으로 나가자. 너 씨에게 씨발 기적을 보여주지. 뭐야, 씨발. 아니, 방금 대체 뭘로 나신 거예요? 아니, 아무리 니키짤이라도 이건 어린애들도 보는 거라고요.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걸 벨트로 달고 있는 거야, 씨발. 아무튼 이제 옥상에 갈 수 있겠지. 옥상에 사람이 있었어. 수상한 사람 찾았다. 저기로 착륙한다. 이 더스게 씨발. 거기까지다. 넌 당연히 미안해. 사실 내가 너 유급시키려고 누명 씌웠던 거야. 난 단지들이나 보고 싶었어 씨발.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겐 관심도 없으니까. 아무튼 폭탄도 안 터지고 잘 해결 삑. 정말 쉽소. 괜찮냐? 야, 보안이 멀쩡한 것 같군. 어째서 나까지 구한 거지? 나 왜 저래? 글쎄, 싫진 않거든. 너 같은 괴짜지만. 바보. 아, 저기 원우가 보여요. 뭐야, 안 줄었었네. 그냥 아무래도 데미지를 꽤 심한 게 받은 것 같아. 특히 가랑이 쪽은 말이야. 아무래도 수술해야겠죠? 어, 그래야 될 것 같아. 안 그래도 조만간 중성화 시키려고 했었는데. 자꾸 뭐라고 하는데요? 좋다는 뜻이겠죠? 수술비도 차이가 나게. 뭐야? 원호야? 뭐야?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있어? 내 고래밥 너가 먹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형, 나 진짜 이상한 꿈을 꿨어. 막 형이 어깨에 1m의 미남이 되고 내가 고라니가 되고 그런 이상한 꿈이었지만 뭔가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었어. 어딘가 그리운 그런 기분 말이야. 그래도 역시 꿈보단 형이랑 있는 지금 원호야. 어? 왜 그래 형? 와 대박! 원호야 형한테 다시 말해볼래?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병장님은 제 친형처럼 모시고파 하는 제 맘 엎드려. 와 이게 혼자서 와. 만들어진 퀄리티라고? 와 개쩔었다. 니켓줄 메이저 편을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연별님께서 개인적으로 뽑는다면 1위는 어떤? 1위는 난 저 웹툰. 웹툰. 근데 예가님의 애니메이션도 개쩔었어요. 예가님 거가 진짜 난 아직도 그 등장할 때 그 잊혀지지 않아. 지금 어디 갔지? 이게 일단 뭐 뒤늦게 올려서 아직 추천을 못 받은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이너 편을 내일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 메이저 편은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진짜 씨발 어지랑창 존나 나네 씨발 진짜 절망편이다 씨발. 네, 내기 여장 나는 앞으로 5개 동안 그림의 성의가 잘 안 느껴진다에 은별이한테 딱콩 한 대 맞게 걸겠습니다. 안돼!